1번. fx는 탄젠트 x고 f'은 루트 3 f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실수합. 자, f'x가 뭐예요? 탄젠트 x가 나왔으면 탄젠트 미분하면 뭐 나와요? 시커드 제곱이죠. 루트 3 탄젠트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나요? 니들은 절대 저런 오토바이 타지 말아야겠지. 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 제곱분 1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제곱 다 곱하면 얼마 돼요? 1은 루트 3 코사인 x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여기까지 나오네. 근데 이래 풀면 헷갈리는데. 자, 쏘리 이래 가지 말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인데요? 1. 양쪽에 뭘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 돼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가 맞죠? 이걸 그걸로 바꿉시다.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루트 3 탄젠트 x 더하기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 이거 날라가고. 그러면 탄젠트 x로 묶어내면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 은 0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그러면 탄젠트 x가 0 되거나 탄젠트 x가 루트 3 돼야 돼. 자, 탄젠트 x가 0 되거나 또는 탄젠트 x가 루트 3 돼야 되는데 탄젠트 x가 0 되는 값은 언젠데요? 0 또 파이 또 탄젠트 0 되는 값 0, 파이, 2파이, 3파이잖아. 근데 범위 안에 있는 건 못 밖에 없어요. 파이밖에 없고요. 얘는요, 탄젠트가 루트 3 되는 건 1사원면하고 4사원면입니다. 3사원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얼마 돼야 돼? 루트 3 되려고 하면 60도니까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4파입니까? 요거 싹 다 다하래요. 3분의 5에 3분의 3, 3분의 8. 답은 1번입니다. 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고 gx와 f2e의 2x제곱이네요. 자, 요렇게 돼있고 g0과 g'0은 2를 만족할 때 f1을 구하세요. 일단 g0과 g'0은 2라고 했으니까 g0부터 구합시다. g0은요 0 집어넣으면 f에 2의 0제곱 되니까 f에 1제곱 되죠. 맞나? 이게 2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됐나요? G'0 구하려고 그러면 G'X부터 구해야 되죠. G'X는 F'E의 2X제곱이고요. 요거 속미분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면 얼마 돼? 요거 속미분 안에 그 미분하면 얼마 돼? 2. E의 2X제곱 남나? 맞아요? 겉미분, 속미분 개념이잖아요. 이제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G'0은요? 이거 0 집어넣었어. f'e의 0제곱 곱하기 2 곱하기 e의 0제곱이가 계산하면 요거는 f' 얼만데요? 1 곱하기 2죠. 맞지? 이게 2래요. 따라서 f'1은 얼만데요? 1이네요. 됐어요? 그러면 최고차항이 1인 2차함수니까 fx는요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라 하면 되고 f'x는요 x제곱 플러스 아니 뭐야 미쳤다 쏘리 2x 플러스 a가 되고요. 문제에서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f'1은 2 더하기 a인데 이게 1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1인데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b는 2 돼야 되겠죠? 맞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걸 보고 우리는 fx라고 부른대. 2 집어넣으래요. 4 빼기 2 더하기 2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4 돼야 되겠죠. 3번. 4개 변수 t에 대하여 x는 탄젠트 2t, y는 사인 2t,
이거 위에 임의 한 점 AB에서 A,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8분의 1.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거죠. 맞지? 접선의 기울기는 뭔데? dy/dx잖아, 맞지? 근데 얘는 매개변수 있으니까 뭐부터 구해야 돼요? dx/dt부터 구하면 됩니까? dx/dt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탄젠트 미분하면 뭔데요? secant 제곱 2t가 곱하기 아니 그 성미분하면 2 맞죠? 그 다음에 dy/dt는요? sin 미분하면요? cosine 2t 곱하기 성미분 2. 자 그러면 dy/dx는요? 둘 다 2는 날라갔고요. 얘가 밑에 있으면 되죠. 얘가 위에 있으면 되고. 그러면 secant 제곱 2t분의 cosine 2t가 되고요. 얘는 cosine 3제곱 2t가 되네요.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얼마 나왔어? 8분의 1 나왔어. 이 말은 코사인 2t라는 말이 얼마야? 2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2t 이퀄 얼마 돼야 돼요? 코사인이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60도잖아, 맞지? 3분의 파이. 됐나요? 그러면 t 얼마 돼? 이거 더 있죠, 원래는. 여러 개 나오잖아. 근데 범위에 맞는 게 아마 요것밖에 없을 거예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사수하면 넘어가보면 2로 나눠도 안 되죠. 됐어요? 그럼 t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8. 뭐 구하래? a값, b값 다 구하래요. 그럼 t가 6분의 8이니까 다시 갑시다. x는, a는 x가 a니까 a는 탄젠트 3분의 8이에요. b는요? 사인 3분의 8이죠. 따라서 얘들 둘이 곱하래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얼만데? 루트 3. 사인 3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 두 개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2분의 3입니다. 4번. 음함수 꼴로 나와 있고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했으니까 미분하면 되죠. 맞지? 각각 미분합시다.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할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돼요? 얘 1 되고 2에 y제곱 더하기 y 곱하기 2에 x제곱에 dx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2에 y제곱 이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1 돼버리니까 더하기 2에 x제곱에 dy는 0이죠. 맞나요? 이해했죠? 그럼 dy dx는 어떻게 돼? 우리 직선 팔타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dy dx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거분에 이거 부호 반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적어놓고 할까? 마이너스에 예 x2의 y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분에 2의 y제곱 더하기 y2의 x제곱 요겁니다. 1,1 때려 넣으래요.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 2 더하기 2 뭐야 이거 마이너스 1 답은 2번입니다. 단순 그냥 숫자 정리하다 끝났어요. 5번 fx는 로그함수 이거 역함수를 gx란대요. 자 역함수부터 갑시다. g' ln 2는 어떻게 구해요? f' g ln 2잖아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적어 놓고 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ln 2가 되는 역함수니까 y 값이겠죠. 얘가 ln 2가 되려면 얘가 1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럼 x에 뭐 들어가야 돼요? 1 들어가야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x가 2 되려고 그러면 x가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하면 돼? 1로 가면 되죠. 됐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래요. f'x는요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x분의 3x제곱 플러스 1이고요 f'1은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4 그러니까 2 되네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엄청 간단한 문제입니다. 맞죠? 당연히 미분을 못하거나 공식을 모르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